인천을 처치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그럼 이제 취미가 뭔가요? 관전요. 아, 평소에 취미가 LOL 관전하는 거예요? 네, 저 텔레비 안 봐요. 좋구요. 좋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관절 측면 처음 봤어. 야, 저번 주 김나희에 이어서 예, 아, 이번 주도 예. 진성이네요, 진성. 예. 물건 하나 도착했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골드 가려면 여러분 TV 보지 마시고 관전하세요. 고수들 관전하세요. 오, 어? 예. 오, 생각보다 잭스가 못 맞추는 건지 팀원 잘격을 좀 네, 늦게 돌렸네요. 예. 아. 근데 팀원가 사실 이제 이런 예. 구간 때 실버 구간 때는 예. 팀원가 탑을 보면은 정글러들 갱을 잘 안 가요. 귀찮아. 되게 6레벨 되면은 저 버섯 때문에 귀찮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론 가면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짜증 나서 그냥. 오, 침착하네 되게. 오. 아, 이게 팀워를 해본 티가 좀 나긴 나요. 네, 바로 예. 딱 버섯 밟으면서 지금 이게 상성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질간세 되게 높거든요 이거 잭스 네. 자체는. 근데 잭스도 예. 거기서 뒤로 뺐어요. 예. 어이구 예. 욕심낼 법도 한데 일단은 팀워를 할 줄은 알아. 분명히 많이 해보긴 해봤어 네. 이보니까는. 그리고 여기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예. CS 먹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CS 걸... 먹기 진짜 어려워요. 예. 오씨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우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예. 평소 기본 성격이 좀 어떤 편이세요? 전 욕하면 못 참아요. 아, 아~ 파이터 스타일이구나 게임 내에서도. 아, 누가 시비를 딱 먼저 시비 걸진 않고 근데. 예, 네, 저는 뭐 갱 탓은 안 해요. 아, 그러면 근데 만약에 예. 욕하거나 이러면은 마트롤로. 네. 트롤 트롤 만나면 그냥 마트롤 해버린다. 네. 아. 정면 돌파해버리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티모가 마트롤하기 좋은 챔프긴 해요. 오 알아 할 줄 알아 게임을. 집에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네, 예, 집에 갔던 게 이거는 이 정도만 말해줄게요. 그냥 이런 거만. 예. 오 실수. 그러니까 막 처음 팀 하시는 분들 잭스 달라붙으면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뒤로만 빼는데. 오 예.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마감 세팅 스타일이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예. 제가 예. 저희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진 않았는데 예. 괜히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있어 이러면 채팅장에서 자기가 사귄 것도 아닌데 되게 실망해. 여러분 남자친구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예. 오늘 롤바타 감상하시면 매우 흐뭇하게 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 저번에 엘리님 나왔을 때 예. 남자친구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아예 안 볼래 막 이러는 거야. 아. 웃겨. 아. 제가 안 물어봤고 그렇다고 예.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미리 남자친구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고 예. 저희도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환상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홀가놈의 진행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자 갱이 오는데 어 득대 왔고 역갱까지 밑에 바위 밑에 바위 워이 물리면 근데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예. 네. LK 가라고요. 가라고 알아들을까요 저 친구가? 가네요. 예. 알아듣네요 RK. 좋은데 아 RK 어. 가, 어, 예, 예. 오, 예. 오, 들어가야 될 때를 알고, 잠깐. 오, 카이팅 보소, 오, 야, 어? 카이팅 보소. 오, 나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예, 할 줄 알아. 그냥 팀워 자체를 할 줄 알아, 그냥. 예. 잘하는데요? 예, 그 카이팅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약간 원딜에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 원딜 좀 해요. 오, 예, 원딜 하면 주로 뭐 하시나요? 케이틀린이요. 오, 케이틀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케이틀린. 그럼 본인 챔프 포기라든가 포지션 포기 보통 어디 가시죠 그러면은? 거의 정글 빼고 온라인 다 가요. 아 올라운더다. 네. 미드는 그러면 주로 뭐 하시나요? 미드 카타리나 룰루. 어휴. 하나 더 밀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예, 그냥 가죠. 그냥 가요. 예, 그냥 갑니다. 카타리나 룰루하고 탑이면 티모. 탑도 룰루도 가끔 가요. 아, 탑 룰루도 하고. 네.
만화 포션을 넉넉하게 항상 사가지고 다니는군요. 예. 어, 큐 때려야 돼서. 예. 아래 동네 아주 난리가 났고요. 팽팽합니다. 사킬 대 사킬이고. 괜찮아요. 탭키 한번 눌러서 CS 한번 볼까요? 잭스가 75, 티모가 53. 53. 네. 네. 잭스는 딱 죽은 만큼 손해를 봤네. 근데 이게 좀 먹기 어려워요. 예예. 네. 예. 응. 또 티모가 주문력 티모가 CS 먹기가 CS 먹기 좀 어렵죠. 예. AP 티모는 미드갱을 한 번도 안 한다고 지금 갑자기 케일이 욕하네요. 예. 전 저런 거 되게 싫어요. 아, 우리 편 정글이 안 와주면 그냥 안 오는 대로 하는 거고. 안 오면 지는 거죠 뭐. 쿨한데. 예. 아. 아, 어린 나이가 너무 많은 거를 득도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21살인데 우리 이모랑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저는 이제 안 싸울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를 그냥 이제 난 더 센 트롤로 맞대응해. 보통 그렇게 마트로 해버리면 상대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대요? 예, 그 같이 욕하던 애. 같이 욕하는 애요? 예. 나중에 되면 아 형 왜 그래 막 이래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저는 그런 거 안 들려 할 땐 끝까지 해요. 아, 익히고 있던 게임들 그냥 터뜨려 버린다. 네. 와 센데. 와 진짜. 저 지금 위에 있는 티모 버섯의 각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거요. 이 방지. 예? 이 점프 방지. 아, 점프해서 뒤로 올 때 이쪽으로 유인한다. 네. 되게 특이하네. 보통 수프레 많이 박는데. 수프레 쓸모 없어요. 오, 티모를 알아. 수프레는 예. 쓸모가 없다. 티모를 알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도망가는 코스가 이미 수프레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쫓기는 거거든요, 이게. 티모를 좀 예, 연구를 했다는 티가 좀 아예 팍팍 나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각도 미니언은 안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나 쫓아올 때 살짝만 피해도 아, 이렇게 되면 잭스가 이제 반격 돌리면서 점프해서 쫓아오는데 예, 부담이 되죠, 확실히. 아까 그렇게 한 번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잭스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안 오고 있어. 거기다가 이게 수풀이 3등분이 됐잖아요, 탑이. 예, 맞아. 저게 티모한테 엄청 좋아요. 아. 핑화를 그 전에는 핑화를 하나를 딱 꽂아 놓으면 그렇죠. 두 개 있어요. 하나를 꽂아면 어느 정도 이 버섯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확보가 잘 그렇죠. 예. 아 근데 아래때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티모가 잘 크고 있어서. 에? 티모가 잘 크고 있어서 물론 잭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라인전에서 원래 잘 못해요. 아 한타용 때? 티모. 한타용 티모요? 네, 궁으로 한타해요. 버섯으로요? 네, 버섯으로. 한타용 티모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타용 티모요? 네, 한타 티모로 한타해요. 대박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이상해 뭔가. 이게 그냥 우리가 보이스 다 지운 다음에 딱 하면 그냥 일반적인 역캠방이란 말이에요. 예. 미모는 예. 매우 앞에 그냥 딱 역캠하시는 분들이 뒤지지가 않는데 절대. 지우네. 핑화 깔았다. 핑화 하나 깔았죠. 아래쪽 부시에다가 핑카드 하나 깐 것 같네요. 응. 이제 두 개가 지금 제거가 됐고 잭스가 마방 신발부터 그러니까 부담 되죠. 아유 근데 아래가 너무 힐을 스틱이 지금 거야? 엄청 거야? 킬을 먹고 있는데 아 나 저 가봐도 죽겠다. 저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관전을 하고 네 예 대회 같은 거는 대회도 많이 보시나요? 대회요? 네, 다 봐요. 안 보는 거 없어요. 진성이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실명 걸어놓고 꼬시는 이렇게 하나 밟고 지금 이 감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예. 자, 힐 있어서 낚시를 힐 쓰고 와. 이야! 미녀 살았다. 야. 우와. 일단 뭐 골드 오는 찍을 수 있는 거로. 야 여기서 또 요거 예. 라인 먹고 싶거든요. 예 그냥 가. 그냥 가는 거는 이 사실 잘하는 그냥 가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 저러다 많이 죽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아 욕심 가지면 안 돼요 팀원은. 예. 이야. 저는 무조건 저걸 못 버리거든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걸 못 버려요. 예. 한 번 한 라인 더 밀고 갈까 요런 그렇죠. 욕심이 나는데.
많은데요. 이거 뭐 경기는 아리가 너무 털려서 질 수도 있는데 한타형 팀이니까 모르죠. 그렇죠. 한타형 팀이니까 어떻게 싸우는지 보죠 좀 이따가. 그쵸. 근데 너무 일찍 올라왔어요. 아 지금 보통이 너무 일찍 올라가고 있다? 네 너무 일찍 미드로 다 모여서 제가 타워 앞에 궁을 완전 많이 깔거든요. 와 버섯을 깐다 그러는데 궁을 깐다라는 표현을 쓰냐부터. 그러니까 예. 궁 맞죠. 예, 궁은 궁이긴 한데 그쵸. 예. 귀신같이 CS 일부러 안 먹은 것 같죠? 팀원은 어쩌다 고르셨어요? 팀원요? 그냥 귀엽잖아요. 아씨 예. 아 이런 노답들 내려가서 구워 내가 구워 아 답답해서 이제 미쳐 내려갑니다. 아 노답들하고 같이 뛰게 막 힘들어요. 아 이 아주 팀원들 싸우는 거 보세요. 어 근데 탑진 병자 스타일이면은 이렇게 잘 안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죠. 예 아까 CS를 일부러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팀플레이가 돼요. 예, 일반적인 탑신병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어 피드스틱이 미디였네. 예. 계속 헤네한테 죽었죠. 예, 예 워익이 계속 올라왔죠 아까. 예, 워익이 정글이고요. 걔 참 말 맞네요. 예. 어, 예. 어 견제 잘했고. 팀으로 하게 되면은 한타라는 게 방어할 때 한타를 말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예. 미드 전 라인에 궁을 다 깔아요. 아, 미드를 그냥 도배를 버린다, 지뢰로. 네, 그럼 얘네들이 오다가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죽거든요. 좀만 더 가볼까 하면서 죽어요, 얘네들이. 예, 예. 근데 너무 늦었어요. 아, LOL 심리 연구가. 어, 되게 섬세해. 예. 케일은 뭐 멘탈이 나가서 안 하고 예, 있고. 뭐 지금 부산에서 오셨으니까는 에이. 부산 LOL이 부산에서 LOL이 좀 어느 정도 인기인 것 같아요? 제 동네는 다 해요. 다. 아 부산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저런 사람 있으면 저는 그냥 예. 차단하거든요. 그냥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보고 즐기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은 멘탈 좀 잡아주려고 하는데 안 잡네요. 평생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평생 그냥 욕해요. 야 욕하는 거 뭐 찰지게 할 것 같은데 욕을. 네.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욕을 할지. 뭐 어쨌건 이 정도만 돼도 라인전만 봐도 벌써 한타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는 어 골드는 갈만한 것 같긴 한데 딱 거기까지였다. 아휴 예, 왜 한숨이? 어 그냥 좀 해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 아깝게 뭐하러 채팅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언행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예.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저분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예. 분이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재밌다 그러는데 한마디씩도 예. 예, 패드립 좋고요. 아이고 뭐 본인은 부모님 찾진 않으시죠? 네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아 보통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욕을 보통 하시는 거죠? 아 뭐 썰이냐 그 에? 예, 보통 싸울 때 보통 어느 정도 수위의 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 하는 거 보통 사람들 하는 거 시읍비읍 뭐 이런 거? 아 저 그런 건 좀 잘 안 써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야로요. 기분 나쁘게. 에? 야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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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론다. 야론다가 무슨 한 잘 모르겠네요. 골린다고요. 골려. 어떤 예 느낌은 아~ 왔어. 느낌은 왔어. 아이고 그랬나 이러면서 야로? 아이고 그랬네. 어 그걸 야론다라 그러는구나. 아~ 예. 예. 어 씨 맞아 저 저거 맞아. 아 예. 평소에 주변 친구들도 같이 그런 식으로 게임하시는 편인가요? 아 주변에 억스 멘탈 안 좋은 사람 하나 있어요. 예, 억스로 예. 네, 좀 심해요. 아, 뭐 심하다 하면 어느 정도가 심한 거죠?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갱을 당했어요. 갱을 당했어요. 갱을 당했는데 전멸을 썼어요, 자기가. 그러면 예.
욕해요. 욕하면서 우리 정글 모함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예. 모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글이 아씨 그 그냥 막 아 내가 못 갈 수도 있지 이런 식을 하잖아요. 예. 그럼 맵리 안 하고 뭐 하냐면서 미도 오픈한다 이러거든요. 아, 그 아. 친구는 티어가 어디죠? 다이아 2요. 오, 그래도 미도 오픈할 만하네요. 야. 위에서 그러면 더 싫어할 텐데. 어, 또 다 밟고 아, 어 그냥 몸으로 밟아버린 애들이 미드 갱을 안 왔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애는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예, 어, 사실 로베트 하면서 이런 적은 없 이거로 싸운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얘네 다 피드스틱 그레이브즈는 좀 그런데 피드스틱이나 예. 남이나 이런 애들 다 물몸이라서 나중에 후반되면 다 녹이거든요. 큐 쏴도 예. 근데 애들이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실버 있지. 일침 좋습니다. 일침 좋아요. 예. 아. 케일 아까 솔킬 당했어요? 모르겠어요. 팀원만 보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하는 게임이라서요. 예. 본인이 못 봤으면 저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 아까부터 와 잡으면은. 진짜 약하다. 하지만은 어 전멸 오케이. 자 좋고요. 아 자 걔 자고 있었구나 지금 보니까. 네. 네, 제가 지금 뭐 패드를 치고 난리 났어요. 채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치나 했더니만은 잠수 타고 있었네요. 예. 전장의 화신입니다. 네. 창피합니다. 브론즈 가면은 보통 이런 분위기도 안 나오나요? 더 심한가요? 브론즈요? 예. 브론즈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끝까지 해요. 이게 진짜 질판이에요. 절대 못 이겨요. 막 예. 20킬 막 0킬 막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도 얘네는 해요. 근데 막상 진짜 이길 것 같잖아요. 예. 이기는 건데 지네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안 해요. 아, 이기는 건 진짜 아니에요. 아, 나 참 정말. 와, 그렇죠. 이길 게임인데 멘탈 터져가지고 싸워서 안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질 게임은 또 가지고 공감. 질 게임 진짜 열심히 잘해요. 와, 이거 케일이 아예 손 놓으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5대4로.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건 좀 위험하다. 아, 이거에. 지금 와드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옆구리에서. 근데 다행인 거는 본인이 골드 된다는 실력을 인증하셨어요. 라인전으로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예. 이거 딜 나오는데 궁이. 그러니까 버섯이 지금 딜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좀만 하면 이기는데. 붙였어. 끊어주고. 우리 팀이 단단하거든요 지금. 이즈리얼이. 이즈리얼이 딜이. 못 넣네요. 아이고 예. LOL이 뭐가 재밌는 것 같으세요 근데? LOL이요? 예. 근데 이게요 막 예. 욕하면 짜증난다 트롤하면 짜증난다 이러는데 예.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재밌거든요. 아. 그 원숭이들이 하는 거를. 네 근데 그것도 은근히 재밌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니까. 주변 친구들 같이 게임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게임하세요? 노말 아니면 뭐 어떤 거? 5인 큐어 해요. 5인 큐 이제 노말로? 네. 어이구. 부산에는 여성 유저 그 이제 그 동네? 예, 그 동네에서 여성 유저가 뭐 10명 있으면 몇 명이 LOL하는 것 같아요? 한 8명에 2명? 꼴? 아 여성 유저가 8명 있으면 2명이 LOL한다? 네. 어 되게 많이 하는데요?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하지? 재밌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LOL이란 게임이? 네. 저 처음에 할 땐 블리치 크랭크 했어요. 네, 땡기는 재미? 네, 땡기는 재미. 근데 한 번도 못 땡기고 왜 랭게임 와서 브론즈... 아, 이거 뭐고 블리치 크랭크 하냐고 뭐라 하던데요. 그럼 뭐라고 대응하나요? 돌리고 싶으니까 돌렸지. 그치. 맞아. 돌리고 싶으니까 돌렸지. 맞잖아요. 다들 이번 판은 뭐
우와 쎄다! 오이구야 제일 쎄죠? 이렇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게임도 수도 없이 이겨봤고 네. 저 진짜 막 완전 그냥 아 졌다 하는 판 또 막 아 한마 해보자 한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긴 적 많거든요 오 어, 멘탈이 좋아 오. 지금 한 명이 게임을 안 하는데도 아유 왜 굳이 저기 나가서 죽네요 다들 그러게요 자, 들어오는 것만 어떻게 좀 예. 이거 쌍둥이 앞에서 막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자 꼬십니다 오, 하나 아, 터지고요 예. 아, 예. 전멸이 없네 재밌지 아, 핑화를 박는 게 이거는 그냥 칠까요? 네 찬성하시죠 예, 예. 찬성 예,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일단은 못 풀기로 가볍게 잘 박고 예. 괜찮아요 되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중간에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게임 중에서 LA 좀 어려운 편이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기에 에? 난이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LA 난이도가 롤요 예. 어, 이 판 땅 강등 되겠어요 하여튼 예. 강등 잘 안 돼요 제가 골드파이어 빵점에서 한 5연패 해봤는데 예. 강등 잘 안 돼요 예. 아, 잘 안 되겠죠 네 잘 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롤은 한 별 한 4개? 어 난이도로 따지면 높은 네. 편이 높은 편인가요 여기? 네 높은 아니, 편이라는 거죠? 네 높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플은 몇 정도죠 그러면은? 메이플 한 반. 반쯤이 다 아까운 데 뭐. 반쯤이 다 아까워. 보통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반. 아 이분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네. 어 지금 어쨌건간에 매력이 터지잖아요. 그냥. 네. 와. 주변 친구들이 본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보통 어떻게 이제 다솔이는 이런 사람이더라 어떻게 이게 표현하던가요? 친구들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어 그냥 잘 그냥 저는 막 아 나 어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보통 그렇게 안 물어봐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물어보기는 해요. 어,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예. 뭐 그 주변에서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 그 최근에 예. 네. 그거 개그 우먼 안소미. 안소미? 예. 잘 저 개 근데 TM 텔레비를 안 봐서 누군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 말해가지고. 전 누군지 몰라 나도 안소미 한번 검색해서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네. 예. 예 그러고 어쨌거나 그 전에 했던 거 일중에서 어쨌 네. 그 가수 뭐야 가수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고고 네.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습생요? 예 네. 연습 그 이야기를 그러면 2부에 예, 2부 때 이분이 원래 했었던 뭐 했던 사람인지 예 요런 게 그렇죠 2부에 예 또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성형장 박봄. 박봄 예쁠 때. 지금 본인 얼굴은 그럼 이제 칼을 손에 대셨나요? 아니요. 칼을 손에 어떻게 대? 칼을 손에 어떻게 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전혀 완전히 깨끗한 자기는. 알겠습니다. 사실 흔한 얼굴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손도 안 대고서는. 아 진짜요? 예. 근데 미인이죠. 그렇지. 기분 좋아졌어? 아, 감사해요. 자, 저희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세요. 오늘 준비된 이 티셔츠 그렇죠. 여러분들 저렇게 귀엽고 깜찍한 정말 다솔계의 신성 자, 다솔계의 신성과 함께하는 이 롤바타 여러분들 거기다가 티셔츠도 15,000원에 와 15,000원이니까 예전에 정액제 할 때 15,000원만을 외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만 자 티셔츠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매력 터지는 성폭행 폭행범님의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